예, 오늘 토크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는 야, 저희도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세 번째 아니고 네 번째 띄었는데. 아, 예, 잘못 순서 바꿨어요. 아, 예. 쿠루와 또 이제 암흑미의 엔터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찬반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크루거든요. 예,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일단 크루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뭐 저희가 다 크루지만 네. 저는 찬성입니다. 아, 크루 제도에 찬성이다. 저도 말해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혼자서 재밌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 보는 사람도 혼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가 이렇게 크루 문화가 형성된 게 다 재미를 추구하고 쫓다가 지금 크루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욕하면 안 돼. 왜냐하면 TV도 혼자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웃긴 거 없잖아. 다 뭐 무한도전이나 뭐 이런 거 다 같이 해서 웃긴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이제 다 같이 그런 게 있죠. 개인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조금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크루 제도가 있어서 선사모고 모아서 컨텐츠를 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근데 아프리카 측에서 아예 뭐 진짜 공중파처럼 프로그램을 하게 짜가지고 섭외하고 이렇게 했으면 크루 제도가 안 생기겠죠. 맞지 맞지. 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왜 정말 왜냐면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뭉쳐서 하는 거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아니죠 아니죠. 아니 나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개인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크루 안 해요. 그런가요? 응. 형님, 근데, 그러면 비글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난 솔직히 근데 비글즈에 대해서는, 비글즈에 아니, 대해서는. 이거 딱 말할게. 여기서 찬성 안 하고 반대하잖아? 그럼 너 나가, 이 새끼야. 아니, 근데 난 이거 비글즈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철구가 좋아서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이 형은 진짜 거야. 철빡이야. 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프리카 합방 문화가 됐느냐? 솔직히 말하자면, 합방 아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 됐어. 왜냐하면, 솔직히 개인방 방송보다 합방을 하면 시청자가 뻥튀기 돼가지고 더 많이 찍어.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또 뭐야 시청자들이 이간질을 많이 해. 아그 맞아. 혼자 하다가 6천달러 찍는데 누구는 나보다 미치는데 합방을 해가지고 나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아 씨발 뭐야 누구 망해 누구 망해 원래 자존감 존나 상해. 아 나도 합방해야겠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합방하고 어그로 끌고 합방하고 어그로 끌고 이게 현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솔직히 합방 문화 이제 종목 제도가 없어지려면 아예 아프리카에서 합방 안 돼. 그렇지. 그거를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다 이제 개인 방송 하겠지. 근데 누구는 하고 아 나는 그냥 독고다이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뭐 누구 뭐 시청자수 이간질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존나 그래. 맞다니까. 다 느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는 거는 혼자에서 내 개인 방송에 시청자가 좀 나왔어. 근데 합방을 하면 더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 혼자 개인 방송하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합방을 해서 시청자 수 나오면은 나는 이제 끝이다. 끝이다 이런 말 들으니까 나도 합방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하면 이렇게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까 기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합방을 위해서 크루 제도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개인 방송을 해서 크루를 안 할 뿐이지 합동방송을 하면 되지 않냐. 왜 굳이 크루를 만들어서 3355 모여서 너희들끼리 시청자를 주고받고 어그로를 주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아프리카 운영자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맞아요. 근데 뭔가 크루가 있으면 윤재석이야. 근데 제가 원래 이제 크루가 없고 여기저기 합방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확실히 비글즈에 들어오니까 소속감이라는 게 생겨요. 소속감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다른 방송도 나가잖아요. 비글즈인데. 아 근데 이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것도 그래도 시절을 위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쿠루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쿠루라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소외감 느끼고 약간 좀 이제 아 나도 쿠루 저기 들어가면 나도 잘할 것 같은데 맞아. 솔직히 우리끼리 막 돌려먹기 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시청자 돌려먹기가 아니라 좀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야.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끼리 뭐 시청자 돌려먹고 막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막 우리끼리 뭐 파티 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좀 더 해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비거지 때 콘텐츠 안 할 때 모인 적 있습니까? 항상 콘텐츠 하면 모여서 맞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콘텐츠가 뭐야 시청자 여러분들께 속에 벨 받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은. 예, 그렇죠, 재미난 그렇죠. 방송을 보여주려고 모인 건데 이거 가지고 솔직히 막 이제 이게 뭐 조목질이다 시청자 돌려먹기다 그런 거는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잖아 얘들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루가 있는데 크루가 아니라 아류가 있는 것 같아. 살짝 크루랑 조금 다른 느낌의 합방 계열들 그런 게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 이런 것도 생각났습니다. 뭐 합방하는 못 든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만약에 뭐 실이 비지는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미고 재능 있으면 무조건 떠요. 그건 맞아. 아 맞아. 합방을 하고 뭐 다음 날에 방송 재밌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무조건 뜨기는 무조건 뜹니다. 진짜로. 제가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임다 형님 아시죠? 네. 예전에 막 갑자기 핫해지고 막 갑자기 확 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형님 10명 시청 10명 때
재밌어가지고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바하고 그 뒤로도 진짜 없다가 갑자기 떴어요. 재밌다고 재능 있는 사람 무조건 뜨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파트너 BJ잖아요. 그렇죠. 김씨는 저는 베스트 BJ입니다. 아, 예. 윽방님도 보면 나 100달, 200달이 때 팬 가입하고 방송 봤단 말이야. 또 사람들은 확실히 그래서 훨씬 노력하고 재능 있으면 떠. 맞아, 그건 맞아. 그러면 뭐 혹시 뭐 엔터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 왜냐면 요즘에 엔터가 굉장히 아프리카만 해도 저희 지금 비글즈, 무엔터, 비덴터, 이번에 뭐 광엔터, 또 예, 뭐 있죠? 거동아리. 아니 말기 다 정말 많아요. 그 키메 적당도 어떻게 보면 엔터잖아요. 네, 엔터. 뭐. 아, 일단 맞네. 그리고 항엔터. 오. 또 뭐 있죠? 더 있나요? 예. 아 정말 많거든요. 난 시청자들의 생각이 궁금해. 시청자들이 엔터나 크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보십니까? 아, 구렌터도 있네. 근데 시청자분들은 하든 안 하든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된다 마인드. 그렇죠. 재미만 좀 된다 그런 느낌인가? 존목. 존목이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제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수군만 해. 돌아가면서 시청자만 몰아주고 하는 문제인데 다 컨텐츠라고 재미를 뭐가 주려고 하잖아. 그래, 그걸 맞지. 내가 말한 거야. 그걸 아류라고. 아, 아류라고. 그렇지. 제일 처음에 말한 거를. 맞아. 그건 맞아.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솔직히 크루가 나는 솔직히 뭐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안 해야 된다. 난 딱 반이야. 난 딱 반. 뭔가 모르게 크루를 하면서 솔직히 그건 맞아. 막 이제 뭐 신입들이 약간 좀 이제 소외감 느끼고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또 신입들이 막 뜨고 시청자가 올라야지 그 똥을 또 뭐 이제 메이저들이나 또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도 받는 거야. 신입들이 떠야 돼. 맞잖아. 아,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 플랫폼 동접 인구가 많아야지 뭐 우리가 시청자 더 찍고 그렇죠. 광고 수익 더 나오고 막 그러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크루 때문에 신입 이제를 못 뜨고 막 그런 건 있지. 그래서 나는 뭐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요 얘기에서 조금 약간 비껴난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 막 좌표 찍고 돌려먹기. 오늘의 막 방종할 때 좌표는 어디입니다. 그런 거. 저는 근데 좌표는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좌표. 왜요? 이유는? 그게 진짜 밀어주기가 아닌가. 저도 근데 몇 번 찍었긴 했지만. 좌표 찍는 거는 좀 그래도 그런 거를 진짜 다른 사람들 보면 배 아파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돌려먹기 나름. 근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네, 예. 정말 재밌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시청자에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찍어줄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내가 봤는데 이 사람 왜 시청자가 없지? 아 홍보가 안 돼서 그렇구나. 이 사람 한번 찍어줘보자. 정말 아프리카에서 재밌고 잘 될 사람이다 해서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아사리 방송에서 그 사람의 끼를 보여줘야죠. 근데 킹 기훈 씨 예. 그런 분이 K가 좌표 찍을까 바로 호랑콩이가 되면서 혼선 라이트 근데 한 개 맨날 원래 사람들 특징이 이래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니까 하다가 내가 그 행운을 얻어. 아 행운이군요. 행운이죠. 행운이군요. 예. 설명해야 돼. 어떻게 보면 BJ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좌표가 안 찍혀서 좀 짜증날 뿐이지 찍히면 또 좋아하는 게 기분 좋죠. 찍히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분 너무 좋죠 진짜로. 아 근데 마지막으로 말할 게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이게 막 이제 다른 사람의 합방을 하려고 해서 스토리텔링이 없어. 맞아. 그건 맞아. 스토리텔링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시청자들한테 욕먹는 합방을 하면 안 되잖아. 쟤는 왜 합방을 해? 맞아. 그런 욕이 너무 많아. 솔직히 신입이랑 합방을 하려고 해도 막 쟤랑 왜 하나 십노잼인데 모기 새끼 이런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모인 사람들끼리 모이고 맞잖아. 또 이제 봉준이고도 솔직히 합방하는 사람은 거의 합방을 그렇죠. 맞아.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잘 맞으면 쭉쭉 가고 검증된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많으면 그리고 뭔가 재밌고 그 사람이 뭔가 재밌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저는 오늘부터 있지.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외주 좌표 찍지 않겠습니다. 맞지. 좌표 찍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남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시청자 수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누구는 막 옆에서 보면 와 씨발 저 좌표 한 백으로 몇천만 찍었네. 존나 배 아프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맞아. 생각했었어. 그 지혜가 데뷔했을 때 제가 챌린지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질차지 몇 만이에요? 하여튼 몇 만이었는데 그 지혜가 막 한 달 만에 막 뛰어넘었어요. 막 10만 넘고 막. 그래서 진짜로 배 아프고 욕 많이 했죠. 입 꽉 깨물었지. 근데 다 불사 될 것 같긴 한데 막말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얘 옆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근데 혼도 재능이라 치면 지혜 그것도 형님 와이프인 것도 형님인데 하도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역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근데 가족이고 하니까. 맞아.
나는 존나 신기한 게 있어. 뭐요? DJ들이 거의 이제 독고다를 떴다가 엔터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처음부터 엔터부터 시작한 새끼가 있어. 누구 말하는 겁니까? 바로 너야. 아, 세대. 시작부터 독고다니까. 아, 맞지. 시작부터 동료로 시작했어. 어. 나는 방송하길래 저 양아치 새끼들 이런 생각나. 그런데 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쿠루를 찬성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것도 토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네. 미국 DJ 올라오는데 그게 내야 저예요? 아 USA 되어 있잖아. USA 있잖아. 아 근데 씨발에서 미국 DJ라고 기자라는 거구나. 미꾸라지 같은 년은 누구야? 미꾸라지요? 어. 그럼 누구 모르겠어. 말하는데. 그럼 뭐 어디서 뭐 말했던데 조꾸라지라. 아니 그럼 요거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루에 대해서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건가?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찬성. 아, 누구 하나 물어보고 싶다. 다들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네. 다 눈 감으시고. 아, 진짜 눈 감어. 진짜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철구가 군대 간 후 비글즈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 나는 타 크루나 혹은 크루를 만들어서 크루 활동을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나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잘 못 들었는데 크루나 크루 활동할 수가 있다라고요? 네, 비글즈가 만약에 없어졌어. 예, 예. 비글즈가 없어졌는데 나는 다른 크루가 되어도 크루 활동을 할 생각이 있다. 하나 둘 셋. 다 눈 떠주세요. 역시 크루 시작한 새끼야. 저는 그런 크루를 가지고 있죠. 저는 좀 잘 돼가지고 제가 좀 크루를 만들고 싶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치. 예. 역시 지금 만들어. 아, 아직 안 되지. 나, 아직 안 돼. 아, 지금 만드세요. 아, 나 족길 만든다. 아직 안 돼. 저 죄송한데 오늘부터 힘을 키워야 돼. 오늘부터 이 둘한테 정치 좀 하겠습니다. 왜요? 두다 나가. 왜요? 자, 두다 나가세요. 크루 만드는 게 기온이라 사실상 얘기 한번 했습니다. 어? 어떤 걸 만드냐? 철구가 가면 비구즈 3.5. 철구 기다리면서 뭔가 하겠다. 그런 걸 얘기했었습니다. 안 할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아버지 얘기는 됐었어요. 이런 거 만들래요. 왜냐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이제 뭐 합방만 합방하면 존나 웃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 용역 회사 같은 느낌. 야를 한번 했었죠. 예. 근데 너희 둘이가 코로 만들면 들어올려는 사람이 있어? 아! 저걸 그래도 미녀 새끼 하면 좀 나옵니다. 그래도 형님 저 아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저 나무 목이에요. 목이에요. 왕. 나무 목이 중에 제가 1등입니다 지금. 나무목이는 언제쯤 나무목이야? 그렇지 요새는 족보에 검으로 하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어 당신한테. 뭐요? 쪼꼬북이라 왜 이렇게 합방하십니까? 그걸 왜 네가 기분 나빠해? 아 그냥 왜냐면 어떻게 보면 쪼꼬북이를 야 쪼꼬북이를 누가 띄워줬어? 내가 띄워줬는데 네가 그거를 빨아먹은 거잖아 네가 쪼꼬북 피를. 이게 뭐 8, 90분들인가 뭐가 그거 아니야 너네? 저는 빨아먹은 적 없는데 다 같이 위민아 네 막말로 이 새끼야 쪼꼬북이 막 학고였어 네가 했겠어? 내가 쪼꼬북이를 이제 막 이제 싹 띄워줘가지고 하니까 네가 억울로 받아먹으려고 네가 합방한 거 아니야 그때. 같이 합시다. 오케이 언제 왜냐면 지혜 대만도 하거든요. 그때 한번 해야 돼. 아 진짜로. 아니 꼬북이가 말했다더라고 이제 저랑 이 나이 합방 안 하겠다고. 모로는 한번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꼬북이 제 방 맨날 놀러 오거든요. 좋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크루 그냥 얘기하면서 엔터로 넘어가기 전에 뭐 그냥 없을지언정 그냥 재미삼아 하나 해봅시다. 비글즈가 아니라면 나는 이 크루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기훈 씨부터. 그냥 뭐 그냥 재미삼아 그냥 그래도. 저는 별로 비글즈가 아니면 크루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아 그래도 그래도 아, 그나마 그나마 딱 하나만 하나만 나도 얘기할게. 네. 저는 일단 저는 이제 무엔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그 속속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엔터 들어가고 싶은 거는 한 명 꽂자 그래도 무엔터가 제일 낫지 않나. 그래도 무엔터다. 네. 네. 우리 찬현 씨는요? 세아부터 가 왜? 예 네, 세아 씨는요? 순서대로 가서. 아 전 비글즈죠. 찬현 씨는요? 전 철창용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끼훈 씨만 무엔터로 가고 싶은 걸로. 아니, 무엔터로 네. 저기요. 저기요. 아니 지금 가세요. 아니 아 연락해 봉준아. 아니 나 철용기. 가. 철용. 족구의 검이 족구를 찌르는 겁니다. 아니야. 왜 저한테서 먼저 물어봐요. 아, 이 새끼 짜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신 때리 새끼. 아니 아니 전 형님 군대 가잖아요. 같이 형님이랑 구부될 거예요. 저는 밖에서 이렇게 형님이 곧 도착 나누겠습니다. 진짜 대신 군대 갔으면 거 그런 거 없냐? 내가 그냥 확 대신 가버리게? 와 이 새끼 안 되니까 말하는 거 봐. 와 이 새끼 진짜 쓰레기 새끼야. 아이 뭘 간신배 새끼. 아 저는 진짜 근데 저는 있습니다. 배신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아니 엔터를 좀 얘기해 볼 텐데.
크루는 다들 알고 있는데 엔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암흑미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엔터는 연예인이 아, 그래서 맞지? 네, 연예인이 어. 소속사가 있듯이 무슨 뭐 소속사가 있는데 뒤에서 BJ들이 있고 그들을 뭐 밀어주는 엔터가 있다라는 뭐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루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 밖에서 요런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어.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고 있죠. 오 그래서 한번 이 이제 엔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밖에 그 엔터 말이죠. 그쵸. 제가 예. 들었는데 그 깡패들이 운영한다 하더라고요. 어? 예? 그러니까 그 모르게 이렇게 플랫폼에 모르게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처음에 이제 자본을 넘는 여자들한테 이게 컴퓨터랑 스튜디오 야 그냥 쉽게 알바몬에다 검색하면 나오더라. 아 진짜요? 난 알바몬 그거 알바 뽑으려고 했잖아. 근데 그런 거 엄청 많던데. 아 저는 이제 들었는데 그 돈을 다 대주고 수익을 나는데요. 맞아. 품산의 수익. 그런 수익. 근데 보면 근데 그 사람들도 좀 도망가는 거. 이 여자 이 사람이 뜰지 안 뜰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뭐 몇십 명 그렇게. 저는 거. 그것도 들었습니다. 뭐요? 역행방의 매니저 분이 긴말이라든지 별풍 유도하는 직원들이 따로 또 있다. 직원. 진짜로. 그렇게 하면 터져요? 진짜로 있대요. 그치 승부 이렇게 저는 누구라고 하는... 들었어요 그걸 또. 오... 근데 어떻게 보면 엔터라는 자체가 난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쵸 왜냐면은 사실 연예인들도 기획사가 있고 그 기획사가 하는 일이 결론은 몇 대 몇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연예인으로서 잘 될 수 있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막 지원자 후회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네. 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악덕 업주들이 많지 않나. 아니 근데 그게 나쁜 게 왜 나쁜 게 아니냐면 네. 내가 차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하하. 아니, 아, 어, 근데, 아니, 나쁜 게 아니면 잘 되겠다. 아니, 그게 나쁜 겁니까? 형님, 공개적으로 하면 나쁜 건 아니죠. 도덕성으로 뭐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BJ로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새로운 스타를 띄우는 거니까. 엔터를 차린다고요? 혹시 그 엔터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이 새끼는 뭐 자꾸 내 똥구녕을 타먹으려고 그래. 아니, 그만한 타먹어 이 새끼야. 아니 탐나 왜냐면 좋은 직장 간다 좋으니까. 아니 그냥 잘 어울려. 계속 핥아먹다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 아니 BJ들 관리하면서 약간 갑질하면서 수분 가방 하나씩 들고 몇 대 몇으로 나눠주면서 잘 어울리긴 하네. 창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난 솔직히 축구 편 들고 싶은데 난 그냥 정말 반대야. 너무 왜 반대야 이게? 난 저런 것 때문에 난 솔직히 역캠들이 이거 싫어. 이거 싫고 해서 하는 거. 그래서 자꾸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가니까 컨텐츠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되지. 컨텐츠로 돈 벌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해서 돈 벌 생각하지. 그리고 엔터들이 밀어주니까 경쟁되지. 그러니까 국감 뜨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이 말이 왜 내 조격 같냐? 아니 너가 이건 안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난 그냥 그런 게 좀 싫어요. 좀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 역행도 아, 할 거면 차라리 저파리를 하실 거면 컨텐츠 하나라도 있으면 뭘 안 하겠어요. 저는 또 저 의견은 반대인 게 소통도 컨텐츠예요. 그래 소통도 컨텐츠야. 왜 개인 방송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소통도 컨텐츠고 그리고 다 그 얼굴 예쁘고 다 그런 사람들만 솔직히 하잖아. 아 근데 별풍을 받기 위한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해. 잠시만. 별풍을 받기 위한 소통은 아니라고 나는. 왜 형수님 이름이 나오지? 아 6만 컨텐츠 하나로 되잖아. 아 형님. 하나로 되잖아. 너 자꾸 그러면 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야 옛날에 비밀번호 집단으로 들어갔는데 너 얘기한다. 아 죄송합니다. 와 참.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존나 우스운 게 도덕성으로 뭐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맞잖아. 그렇죠. 도의적으로 잘못됐냐 안 됐냐 이 싸움인데. 근데 아프리카에서 엔터 밖에 엔터에서 뭐 계약하면 그거는 불법일걸요? 진짜로? 불법적으로 들었는데. 진짜로? 아프리카에서 그걸 막을걸요? 왜냐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 수익률 때문에 그 불법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를 약관상에는 없잖아. 그래 약관상이 없잖아. 약관상에는 없잖아. 왜냐면 바로 왜 불법으로 들었지? 불법일 수가 없는 게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 BJ로 쳤을 때 6대 4를 나누고 그 6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프리카와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왜냐면 콩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타판. 스타판 있지. 그쵸.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잘못됐다는 게 아닌 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막 니 들어온 나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려서 계약서를 쓰고 서로와의 합의하에 하는 건데 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잖아 여러분들. 서로 간에 합의하에 하는 거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 MCN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자기의 유튜브에 수익을 나눠주면서 뭐 홍보를 해주고 뭐 이 사람이 클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BJ로서의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설정 방법이라든가 뭐 방송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만큼의 수익을 받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나쁘지 않다. 그냥 내 그냥 카더라로 들은 걸로만 얘기해줄게. 카더라 동 팝 어디 뭐 어디 이런 데 있잖아. 그러니까 술집 아가씨들이 이게 뭐 해가지고 마이킹을 땡긴대. 마이킹 뭔지 알잖아. 그게 중에 돈을 땡긴대. 그러다가 돈을 못 갚으면은 그거를 계약을 써가지고 거기서 계약해서 방송을 하는 건 그런데 아프리카 상에서 사실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아프리카는 그냥 뭔가 구인구직 이런 거에서 구해서 혹은 연계 통해서 나 너 일할래? 할게? 오케이. 엔터테이너부터 연예인으로 계약해서 하는 거라고. 어떡해. 아니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사업자가 있어야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사업자를 내고 네. 나는 사법이겠죠. BJ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자를 내고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BJ 엔터테인먼트.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사업자를 억울하지 않으면 관계 없겠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런 이제 뭐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그죠 매니지먼트. 그런 게 공도 아닙니까? 회사 차려가지고 사업자 내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죠. 맞지. 예.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그러면 당연히 잘못이 없죠. 맞아라 얘들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뭐 엔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너무 바뀌어 있어가지고 역캠들도 막 엔터가 있더라도 나 엔터에 말 못하고 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네. 그래. 이 문제가 뭔지 알아? 뭐. 여자가 담배 피면 잘못됐다 약간 이런 거랑 맞지 맞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자가 왜 담배 못 피워? 모자 섹시한데? 어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잖아. 성인분들은 담배 피울 수 있는 거지 여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래 저거 얘기 맞는 것 같아. 다이아팀이나 뭐나 그런 거 보면 MCN도 똑같은 거지. 퍼센테이지 떠가면서 계약하고 똑같은 거지 플랫폼 그건데 뭐. 그래 다른 게 뭐가 있어. 맞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불법적인 뭔가 그래. 강제로 이거는 불법이겠지. 맞지. 그럼 뭐 요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 없나요? 저 있습니다. 예, 기훈 씨. 비글즈 화이팅. 마지막 한마디 깔끔했어. 네, 깔끔했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와.